MZ 세대들이 그 연애를 잘 안 하려고 한다고 좀 들었거든요. 그게 결국엔 출산율로 이어지는 건데 요즘 뭐랄까 좀 연애 자체를 이렇게 소비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생산적인 게 아니고 약간 좀 뭐 개인적인 주인 것도 있고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더 연애를 안 한다고 들어가지고요.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긴 하잖아요, 그렇죠? 실제로 이 인구 보건 복지 협회라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 자발적 비연애를 하는 퍼센티지가 70% 육박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은 나는 그냥 연애라는 것 자체를 별로 할 생각이 없고 하고 싶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물어봐서 왜 그런가를 보게 되면은 나는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고 지금 내 삶의 단계에서 뭔가 결혼을 하고 가족을 만드는 것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. 이렇게 가설을 또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연애를 이제 우리가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남자친구 있어? 뭐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뭐 결혼 언제?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것도 요즘 덜 물어보잖아요. 덜 물어보기도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옛날에는 연애를 다 하는 게 정상이거나 그렇죠, 일반적인데 그렇죠. 안 하면 이상하거나 뭐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. 근데 요즘은 더 이상 기본값이 아닌 것 같고요.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회비용으로 사실은 다른 거를 하는 거죠. 20대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이 대부분 20대에 있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연애를 만약에 포기하고 연애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디폴트가 아니라고만 생각하면 사실은 이쪽이 시간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뭐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무궁무진하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 이상 연애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값으로서 20대면 다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.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 우리가 뭐 연애를 안 한다 젊은 세대 하는데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래요. 네,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한 46%가 모태솔로다. 20대가. 30대도 뭐 한 41%가 모태솔로다. 근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. 미국도 그래요? 미국도 그래요. 뭐 예를 들어 뭐 초혼 같은 경우도 언제 했느냐 하면 점점점 늦춰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왜 내 인생에 있어서 연애가 그렇게 중요한가? 오히려 뭐 커리어라든지 뭐 다른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많죠.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전 세계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분비도 내려가고 있어요. 그냥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돼야지만 내가 성욕도 올라오고 연애에 대한 감정들도 올라오는데 그렇죠, 그렇죠. 호르몬적으로 이 분비 자체가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에요. 거의 1년에 1%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안 돼! 안 돼! 그러니까 형님 나이에 그러니까 형님의 남성 호르몬이 우리가 몇 년 차이 나나요? 10% 이상 더 많이 나온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오히려 연배가 높은데도 그러니까 예전에 태어났던 분들의 남성 호르몬이 지금 우리 세대보다 그리고 그 밑에 세대보다 더 왕성하다. 이게 약간 미스터리라서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가설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뭐 미세 플라스틱 포함해서 환경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그렇다 이야기하는 쪽들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식습관이 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쪽도 있지만 제가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계급이 레벨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모자라다라고 느끼는 감정들이 더 높다라고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또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존감과도 굉장히 네.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나 빼고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나 스스로는 모자란 것 같은 감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남성 호르몬 분비랑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럼 그것들이 또 성욕이라든지 연애에 대한 욕구랑도 맞물리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가설을 또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